해주세요. 거제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? 네! 자, 둘, 셋! 안녕하세요, 골수입니다!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. 네. 본격적으로 골든차일드와 거제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기 전에 지금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한 걸음 뒤로 한번 걸어볼까요? 네. 여러분의 안전이 최고니까 네, 안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. 네, 조금씩만 네 다치면 살짝만 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조심히 네 응원하다가 앞으로 나오다가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희 골든차일드 바로 한번 여러분들께 곡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! 네! 네, 좋습니다. 그럼 담다디 들려드리겠습니다. 렛미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거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안녕하세요, 골든차일드! 어떻습니까? 우리 거제 청소년 여러분들, 거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이 여러분들 너무나 아끼는 것 같은데 누가 그 느낌, 감동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?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. 네. 일단 차를 타고 오는데 네.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. 아, 네. 아, 근데 너무 열정적이어서 네. 아, 너무 감사드립니다.
네. 그리고 열기가 굉장히 네. 뜨거운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네. 몇몇이 반팔 입고 있는데 굉장히 춥지가 않아요. 네. 저, 맞아요. 또 얘기하세요. 뭐. 아니, 그냥 잡아볼게, 그냥. 아, 네. 아, 또 저희 골든차일드가 거제도 처음 방문하는데 이렇게 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광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이게 제가 이제 그냥 가면 안 되고 와우! 그리고 이거는 호텔 숙박권 엄마랑 가 엄마랑 수 있게 자 제가 주면 그렇고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달려들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앞으로 달려들면 안 줄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자세에서 거제까지 오셨는데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팬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정말 감동받았구나 이거 괜찮구나 아까 노래 첫 곡 불렀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. 그분들께 직접 한번 전달을 직접 해서 있죠 Y형 먼저 아무나 네. 자. 같이 할까 같이 선물 원한다 어마어마합니다. 너무 앞으로 나오시면 네네 저희 다 위험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이쪽으로 가야겠어요. 자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. 가만히 그 자리에서 자 앞으로 나오면 안 돼. 그 자리에서 줄 겁니다.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. 자,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.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, 그 자리에서 받을 거예요. 네. 아, 네. 아, 힘들었어요. 자, 이제 시작이에요. 한 곡 네. 부를 때마다 계속 줄 거예요. 와! 이야. 내가 다른 팀 올 때는 안 썼다. 와! 이야. 인기가 남달라.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올해 다르고 올 연말에 다르고 내년 봄에 달라질 팀입니다. 아마 대한민국 보이그룹을 평정할 팀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? 아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제 노래로서 네. 한번 제대로 한번 실력 발휘해야죠. 처음에는 워밍업이었으니까. 아 맞아요. 네. 그러면 저희가 다음 곡 이프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게 놀아주세요. 이
만약에 너와 나 서로 알아본다면 난 그게 말이야 둘이 운명이라면 이 많은 순간이 난 너뿐이라도 누구누구의 말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쉬엄쉬엄 가야 돼. 쉬엄쉬엄 지쳐. 야, 우리가 이게 않습니다. 보통 한 뭐 열 곡씩 한 번에 가야 되는데. 아, 맞습니다. 자, 어때요? 이제 지금 활동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? 지금 활동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네요. 1년이 넘었네요. 네. 와, 1년밖에 안 된 거죠. 1년밖에 안 된 거죠.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3분의 2는 팬 같아. 아, 너무 감사하죠. 너무 감사합니다. 어떤 선배를 존경합니까? 우리 가수 중에 어떤 선배를 존경합니까? 인피니트 선배님입니다. 야, 아까 선물 안 준 사람 누구죠? 지금 쉬는 타임에 누가 안 했죠? 그렇죠, 제가 네, 그렇죠. 요거를 또 한번 전달하고. 네. 와, 정말 매수. 야, 네. 끝나자마자 선물을 샀습니다. 아, 엄청난 선물을 또. 선물 한 번씩. 사실 왜냐면 그 사이에 우리 좀 쉬고 쉬어야 돼. 제가 선물을 저 쪽에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, 네, 안전 때문에 안전 때문에 네. 벌써 드리고 나왔네요. 네. 아, 네. 아 벌써 야 네. 이렇게 쪼이는 맛이 없구나 바로 딱해. 정직한 친구야. 네. 자 거제도 내려오는데 꽤 멀었죠. 네. 근데 이제 거제도가 2023년도에 되면 KTX가 개통해요. 그래서 거제도에서 KTX가 딱 오고 제주도는 결항률이 3분의 2예요. 그러나 요 김해공항에서 와서 KTX 오니까 결합률이 없고 그쵸. 제일 가기 좋고 관광성으로 아름다운 곳이 바로 거제도입니다. 알겠습니까? 사실 또 거제도 하면 음식이 또 다 그렇지 그렇지. 제가 창원 출신인데 와. 네, 부모님과 함께 물회를 먹으러 와. 거제도까지 와서 물회를 먹고 가고 와. 그렇게 했었습니다. 사실 이 창원이라 그런지 가깝잖아요. 그쵸. 이 거제 이 창원 사람들도 거제를 사랑합니다. 야, 맞습니다. 특별히 우리 내가 보니까 이름을 내가 모르네. 저는 와이. 와이. 네.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이 지역 감정을 조금 붙이기는데 거제하고 가까운 창원 출신. 네. 네. 조금 이제 땀 좀 식혔습니까? 아, 네. 아, 네. 아, 좀 한번 더 달려볼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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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? 여러분이 반응이 확 분위기를 타면 한 두 곡 정도 갈 거고. 여러분이 바람이 꺾인다 그럼 요구하고 뒤로 바로 나가는 걸로. 보낼까요? 더 갈까요? 자 그러면 노래 부르는 동안 여러분의 환호와 박수로 판결하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이 환호가 커지면 아마 안 내려가고 여기 있을 거고 여러분이 박수 함성이 줄어들면 그냥 서울 올라가는 걸로. 준비됐습니까? 준비되셨습니까? 준비됐습니다. 좋습니다. 지금까지 1년 동안 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기운을 아꼈습니다. 거제 시민 여러분들 위해서 아꼈습니다. 박수 한성 부탁드립니다. Let's go.
힘들겠지만 한 곡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아주 좋습니다. 선양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뒤에 팀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네. 마지막 노래 선물하고 서울로 출발하는 걸로. 아, 다음 행사한테 또 한번 오는 걸로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얼마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 이게 들려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 다음으로 이제 또 쟁쟁한 선배님들의 무대가 또 이어지니까요.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보이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아낌없는 박수로 마지막 곡을 환호해 주십시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야, Let's go. Yeah.